가난한 선비의 선물.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장터에 나갔다가 친구를 만났지요. 자네 소식 들었는가? 밤나무 꼴에 사는 김선비가 아들을 장가 보낸다네. 축하해 주러 가세. 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였어요. 친구가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데 직접 가서 축하해 주어야겠지. 하지만 나는 잔치 집에 입고 갈 나들이 옷 한벌이 제대로 없으니. 선비는 벽에 걸려 있는 누덕 누덕 기운 두루마기를 보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흠, 할수 없구나. 못 가는 대신 선물이나 보내자. 선비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달걀 12개를 챙겼답니다. 모두 병아리를 깨려던 것들이었어요. 워낙 어려운 살림이어서 따로 선물을 마련하지 못해 달걀을 선물로 보내기로 한 것이지요. 선비는 축하편지도 썼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병아리가 되려는 달걀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하네. 달걀 열둘이니 1년 12달 복을 받고 손자도 열둘를 얻기 바라네. 또한 병아리가 자라 달기 되듯 살림이 크게 늘었으면 좋겠네. 달걀은 겉이 백옥 같고 속은 황금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 선물을 백옥으로 받았다가 황금으로 쓰기 바라네. 선비는 사람을 시켜 선물과 편지를 친구 집으로 보냈답니다. 친구는 선물과 편지를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답니다. 이 선물은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보다 큰 축하의 뜻이 담긴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이 편지를 가보로 삼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3년 일하여 갚은 나락 새알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은 장에 다녀온다며 길을 떠났답니다. 때는 가을인데 벼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있었지요. 이에 남편은 나락을 세알 따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큰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추위는 여름 내내 일하고도 아직 하나도 먹지 못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먼저 먹느냐. 그제로 3년간 소가 되어 그집 농사를 지어라. 말이 끝나자 남편은 소로 변해버렸어요. 소가 된 남편은 논의 주인집을 찾아갔으나 주인집에서는 주은소라며 임자를 찾아주려 하였지요.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논의 주인은 소를 키우기로 하였답니다. 세월이 흘러가 3년이 갔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주인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거의 끝나갈 무렵 손은 주인을 부르더니 말하기를, 내일 500명분의 음식을 만들어 마을 앞에 차려놓으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주인은 소가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요구가 해괴하다고 생각하여 소가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500명의 도적이 마을로 몰려오다가 차려있는 음식을 보더니 먹기 시작하였어요. 이때 소가 나서서 말하였지요. 나는 나락 세 알을 먹은 죄로 3년간 일을 하였는데 당신들은 아무 원한 없이 어떻게 이 집을 망치려 하느냐? 도적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락 세 알을 훔쳐먹어 3년간 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벌을 받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 순간 500도적은 모두 부처로 변하였어요. 3년이 다 찾아 소는 탈을 벗고 다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제후와 백운의 사랑. 신라의 두 벼슬아치가 각자 아이를 얻었답니다. 한쪽은 아들을 낳아 백운이라 부르고 다른 쪽은 딸을 낳아 제후라고 불렀지요. 사이가 돈독했던 양쪽 집은 아이들이 자라면 부부의 연을 맺어주자고 약속하였어요. 백운과 제후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백운은 자라서 신라의 화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었지요. 절망에 빠져있는 백운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였어요. 안못 보는 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네. 혼인은 없었던 일로 하세. 제후의 아버지는 마침 높은 벼슬아치의 아들이 신붓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후를 이 집안에 시집보내기로 하였답니다. 높으신 분의 며느리로 가기로 했으니 혼사를 준비하도록 하거라. 재훈은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척 하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재훈은 아무도 몰래 백운의 방문을 두드려 계획을 전했답니다. 혼인 날, 재훈은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백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백운, 와주었구나. 나와 한 약속을 지켰어. 마침내 백운이 제후의 손을 잡고 도망가기 시작하였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칼을 든 자가 백운과 제후 앞을 가로막았어요. 마침 걱정이 되어 백운을 몰래 뒤따라온 백운의 동무가 나타나 단숨에 무찔러 주었지요. 훗날 왕은. 백운과 제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사랑을 지키려 애쓴 일을 칭찬하며 벼슬을 주었답니다.게으른 일꾼들 어느 마을에 부지런히 일하며 부자가 된 여진이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하여 새벽 달기 울면 일꾼들을 깨워 일을 시켰지요. 게으른 일꾼들은 아침마다 울어대는 달기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닭 때문에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 누가 아니래. 꼭도 새벽부터 울어대니. 저달을 없애버리면 주인이 시간을 몰라 우릴 못 깨우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일꾼들은 주인 몰래 달을 죽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자, 자, 어서들 일어나게. 일을 안할 텐가? 벌써 해가 떴다고. 주인은 달기 있을 때보다 훨씬 일찍 일꾼들을 깨우기 시작하였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자 주인은 자기가 일어나는 대로 일꾼들을 깨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건 닭이 없어지니 더 하는구만. 차라리 닭을 죽이지 말걸 그랬어. 그러게, 공연히 애매한 닭만 죽였잖아. 일꾼들이 투덜거렸지요. 주인이 이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일꾼들 역시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울 수 없게 되었답니다. 어진 큰댁 이야기 옛날 어느 집에 바람둥이 남편이 있었지요. 남편은 고개 너머에 첩을 두고 날마다 밤이면 그리로 가는 것이었어요. 큰댁은 서럽고 화가 났지만 밖으로 내색하지 않고 꾹 참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댁이 남편에게 말하였어요. 여보, 당신이 밤마다 작은 집에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 적적하니 앞으로 날마다 집신 한 켤레씩만 삼아주세요. 그래? 그런 부탁이야. 내 들어주지. 남편은 날마다 집신 한 켤레씩 삼아주었어요. 큰댁은 그 집신을 신고 밤마다 마룻기둥을 붙잡고, 어디까지 오셨나요? 하면서 빙빙 돌았지요. 돌다 보면 날이 새고 집신도 다 달아 없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무얼 하느라고 매일 밤 집신 한결례를다 닳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처부의 집에 가는 척하고는 뒤곁에 숨어서 엿보았지요. 그랬더니 큰댁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목소리> 어디까지 가셨나요? 어디까지 오셨나요? 가다가 몸은 다치지 않으셨나요? 부디 무사히 돌아오셔요. 하고 설게 노래를 부르면서 날이 셀 때까지 마루를 뱅뱅 돌고 있거든요. 옆 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너무 매정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번 다시 처부의 집에 가지 않고 큰댁하고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말 조심. 중국 한나라 때의 이야기랍니다. 경제의 어머니 두태우는 평소에 노자를 매우 존경하였지요.어느 날 원고라는 사람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를 물어보게 되었답니다.경은 노자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그러자 원고는 자기가 평소에 느낀대로 거침없이 대답하였어요. 노자 같은 놈은 보잘 것 없는 사람이옵니다. 그렇기에 그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꾸며낸 거짓에 지나지 않지요. 하고 태우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남들은 노자를 훌륭하다 하는데, 백성들이 미련해서 그렇사옵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가?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자들이 무슨 깊은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자 태우는 몹시 화가 났어요. 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몸소 존경하는 노자를 그렇게 형편없게 말하다니. 여봐라 이 놈을 하옥시켜 정신이 들도록 하여라. 원고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가, 벼슬도 잃고 몸도 망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과연 원고라는 사람이 남을 비방할 만큼 자신에겐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생각해 볼 이야기랍니다. 불람산이등 돌린 까닭.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운 후. 도읍을 지금의 서울 땅에다 정하려고 한양주위의 산천을 둘러보았더니 앞에 남산이 없어서 다른 곳을 도읍지로 삼으려고 하였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 하룻밤 자고나자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남산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홀커니, 내 생각대로 되어가니 이곳에다가 도읍을 정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성계는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이었지요. 금강산에 있던 산 하나가 한양에 남산이 없어서 이성계가 다른 곳에다가 도읍을 정하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서 한양의 남산이 되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걸어오다가 한양 가까이에 와서 보니 이미 남산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벌써 다른 산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내가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도로 돌아가야겠어. 그래서 금강산의 그 산은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되돌아가 보았자 다른 산들에게 조롱거리나 될것 같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기로 하였답니다. 이 산이 바로 지금의 부람산으로, 이 불암산이 서울을 등지고 있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되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전해온답니다. 어느 주막집에서의 공당 문답. 하루는 맹사성이 온양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비를 피해 어느 주막집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손님이 있었답니다. 그는 영남에 사는 젊은 선비로 의정부 녹사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랫목에 앉아 있던 선비는 맹사성이 윗목에 앉자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답니다. 노인장, 혼자 있기 심심할 텐데, 이리 와서 우리 이야기나 나눕시다. 그럽시다. 선비는 맹사성이 정승인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그저 시골에 사는 초라한 늙은이로 알았답니다. 맹사성은 선비 곁으로 다가가더니 빙글에 웃으며 말하였지요. 젊은이, 우리 말놀이를 하는 게 어떻겠소? 내가 말 끝에. 공자를 넣어 물으면 젊은이는 말 끝에다가 당자를 넣어 대답하는 거요. 곧 재밌겠는데요. 맹사성이 먼저 시작하였어요. 한양에는 무엇 다러 가는 공 시험 보러 간당 무슨 시험 보러 가는 공 의정부 녹사 시험 보러 간당 내가. 합격시켜줄 꿈. 헤이, 당치도 않당. 며칠 뒤 맹사성은 의정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녹사 시험에 합격한 선비가 인사를 하러 왔답니다. 맹사성이 가만히 살펴보니 며칠 전에 만난 젊은 선비였어요. 하지만 그 선비는 맹사성을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맹사성은 시치미를 뚝 떼고 선비에게 물어답니다. 시험에 합격했는공. 선비는 깜짝 놀라 맹사성을 바라보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주막집에서 만난 늙은이였지요. 선비는 맹사성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이고, 죽은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공당 문답이지요. 그뒤 선비는 맹사성의 추천으로 여러 고울의 수령을 지냈다고 한답니다. 무서운 곽치가 온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소식에 많은 백성이 절망했지만 스스로 나라를 지키자고 일어서는 백성들도 있었답니다.경상남도 의령의 곽재우는 모든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았어요.그는 의병들과 함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왜군들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났다. 저자를 잡아야 한다. 곽재우는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외군들은 곽재우를 잡으려고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을 쫓았지요. 그러자 곽재우는 여러 부하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변장을 시켰답니다. 아니, 붉은 옷을 입은 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 귀신이다. 사방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혼이 싹 빠졌어요.귀신이 나타났다며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기도 하였지요.곽재우는 도망가는 척하며 일부러 커다란 상자를 떨어뜨리기도 했답니다.외군들은 귀한 물건이 둔줄 알고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벌떼가 우르르 나와 외군들을 공격하였지요. 그 다음 싸움에서도 곽재우는 일부러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이 안에는 분명 벌이 들었겠지. 상자를 불 속에 던져라. 외군들이 상자를 불 속에 던지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상자 속에 폭탄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곽재우는 이처럼 뛰어난 전술로 외군을 무찔렀어요. 한편, 그의 활약이 널리 알려지면서 어른들은 우는 아기를 달랠 때 무서운 곽지가 온다라고 했다고 한답니다. 범아제비, 범아제비. 아름들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깊은 산 속이었어요. 나무꾼들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왔답니다. 나무꾼들은 도끼를 들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하였지요. 나무꾼들 가운데는 장난을 몹시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나무를 하다가 풀숲에서 튀어나온 사마귀 한 마리를 보았어요. 사마귀는 풀밭에서 사는 성질 사나운 곤충인데 범아제비라고도 불린답니다. 젊은이는 범아제비를 보자 장난기가 동하였어요. 그래서 숲이 떠나가게 소리를 질렀지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무서운 것이 나타났다! 나무꾼들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지? 호랑이가 나타났나? 나무꾼들은 젊은이를 구해주려고 우르르 몰려갔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커녕 고양이 한 마리도 없었지요. 어찌된 일이야? 무서운 것이 나타났다며? 그러자 젊은이는 범아 제비를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저기 좀 보세요. 범아재비라고도 불리는 범아재비가 있지요. 범도 무시무시한데 범아재비는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그 녀석 싱겁기는 바빠 죽겠는데 농담을 해? 저 녀석한테 속은 게 잘못이지. 나무꾼들은 몸 마땅한 듯 투덜거리며 산속으로 흩어졌어요. 이튿날. 나무꾼들은 또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흩어져 나무를 베고 있는데 젊은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기겁을 하여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사, 사람 살려! 호랑이다! 호랑이! 그러나 나무꾼들은 이 소리를 듣고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laughs> 이저 녀석이 장난을 하고 있군.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하며 도끼질을 계속하였지요. 결국 젊은이는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부잣집 마당을 쓸어놓은 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고 불렀지요. 어느날 박서방의 아내가 말하였어요. 어쩌면 좋지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집에는 양식을 살 돈도 한푼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박서방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음날 꼭두 새벽에 일어난 박서방은 비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박서방이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김진사 댁이었지요. 박서방은 김진사 댁 대문 앞을 깨끗이 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집 하인이 일어나 대문을 열자 집안 마당도 말끔히 쓸어놓았지요.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간 뒤 김진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사랑채에서 나온 김진사는 마당에 빗자국이 선명한 것을 보고 하인을 불러 물었답니다. "왜 네집 빗자국이냐?" "예, 박서방네 빗자국입니다." 음, 박서방 집에 양식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김진사는 하인에게 명하였어요. 너는 박서방 집에 쌀한 자루를 갖다 주어라. 이리하여 박서방은 김진사가 보내준 쌀로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 양식이 떨어지면 새벽에 부잣집 마당을 말끔히 쓸어 놓았어요. 그러면 부잣집 주인은 그 집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인을 시켜 양식을 보내주었지요.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부잣집의 아름다운 풍습이었답니다. 보릿고개 때는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집 여인들이 산나물을 뜯어 부잣집 마당에 갖다 놓기도 하였지요.그러면 부잣집 마님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곡식, 장류, 소금 등을 가난한 집에 보내주었다고 한답니다.선비와 어린 사공. 어떤 선비가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뱃사공은 스무 살도 채안 되어 보이는 젊은이었지요. 선비는 뱃사공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전에 몇 살인가?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노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언제부터 배에서 일했는가? 뱃사공이 대답하였어요. 열여덟 살입니다. 열다섯 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배에서 일했습니다. 음, 아버지가 배싸공이어서 그 밑에서 일을 배웠구먼.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자네 혼자 배를 부리는가? 돌아가셨어요.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 저런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 고생이 많겠구먼.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모시는 걸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다가. 선비는 배사공의 이야기를 듣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두 물 위에서 잃었으니. 자네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물이 원수지. 그런데 먹고 살려고 자네도 물 위에서 일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자네까지 잘못되면 3대가 물로 인해 불행을 겪게 되는데 차라리 직업을 바꿔보지 그러는가? 뱃사공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선비에게 물었어요. 선비님도 아버님이 계시지요? 내 나이가 얼만데 벌써 돌아가셨지. 하지만 안방 아랫목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네.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어디서 돌아가셨나요? 할아버지 역시 안방 아랫목에서 돌아가셨지. 그렇다면 선비님은 안방 아랫목에 눕지도 못하겠군요. 아랫목이 원수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선비는 뱃사공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답니다. 콩밥을 보고 화를 낸 이황 조선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태계 이황이 젊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이황은 서울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인과 함께 고향 안동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여러 날 만에 문경 세제에 이르렀지요. 문경 세제는 경상도 문경과 충청도 괴산 사이에 있는 험한 고개랍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에 가려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하였어요. 고개를 넘기 전에 쉬어가기로 해서 하인이 밥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 황이 밥그릇을 받아보니 콩이 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 황은 밥을 먹으려다 말고 하인에게 물었답니다. 밥에 웬 콩이냐? 하인이 곱실거리며 대답하였어요. 예, 그것이 서방님, 우리가 아까 콩밭을 지나쳐 왔지요. 콩이 먹음직스러워 보여 몇 줄기 따서 주머니에 넣어 왔습니다. 이황은 하인을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백성이 피땀 흘려 지어 놓은 콩에 손을 대다니, 도둑질한 콩으로 지은 밥은 먹을 수 없다. 어서 콩밭에 가서 주인에게 사죄하고 콩 값을 치르고 오너라. 하인은 이황이 화를 내자 얼른 콩밭에 가서 주인에게 콩값을 치르고 왔답니다. 그제야 이황은 콩밥을 먹기 시작하였어요. 이황은 콩 하나리라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콩밥을 보고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랍니다. 역사에 기록된 조선의적 3인방. 연산군 시절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으로 백성을 돌보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나라는 심한 흉년까지 들어 백성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았지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 중에는 도적이 되어 목숨을 이어가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도적이 홍길동이었답니다. 홍길동은 양반의 옷차림을 하고 관청을 드나들며 도둑질을 하였어요. 못된 부자들과 관리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길동을 따랐어요. 세력이 커지면서 홍길동은 조정의 골칫거리가 되었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홍길동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올 정도니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지요. 100년 정도 후에 허균은 실제 인물이었던 홍길동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답니다. 이 소설이 홍길동 전이지요. 허규는 홍길동전을 통해 신분차별과 부패한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어요. 그 덕에 홍길동전은 백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답니다. 조선의 유명한 도적으로는 임꺽정과 장길산도 꼽을 수가 있지요. 명종 때 나타난 임꺽정은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배를 불린 양반과 부패한 벼슬아치들을 주로 노렸답니다.그런 임꺽정을 백성들은 의로운 도적이라고 부르며 응원하였어요.조선왕조실록에도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답니다. 장개사는 광대 출신의 도적으로 주로 황해도 지역에서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장개사는 끝까지 잡히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전설로 남아 있답니다. 평안도 박치기와 함경도 물어뜯기 평안도에서 박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과 함경도에서 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연히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나기는 처음이지만, 전부터 소문을 듣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처지였지요. 팔도에서 평안도 사람들은 머리로 받아치기를 잘하고, 함경도 사람들은 물기를 잘 한다고 하며, 언젠가는 한번 만나서 박치기 하는 사람과 물어 뜯기 하는 사람이 누가 이기나 시합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속으로 너참잘 만났다고 생각하였지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났으니 서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누군가가 뒤로 되돌아가서 길을 비켜주어야 했지요. 그러나 서로 상대가 상대인 만큼 순순히 비켜줄 리가 없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비키라고 버텼어요. 그러나 아무도 비키지 않았지요. 서로 으르렁대며 노려보다가 전 그러면 힘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두 사람은 몸을 겨누어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며 살기가 등등하였지요. 이윽고 평안도 박치기가 후다닥 뛰더니 함경도 물어뜯기를 날색게 받아 넘겼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두 외나무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평안도 박치기는 그것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일어나면서 네가 졌지 했답니다. 함경도 물어뜯기도 땅에서 일어나면서 입에서 피덩이 같은 것을 탁 뱉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박치기는 했지만 네 코가 붙어 있나 보거라. 하였어요. 평안도 박치기는 손으로 코를 찾았으나 정말 코가 없었답니다. 크나큰 절구통처럼 푹 파여 있었어요. 받는 순간 어느 사이에 코가 물어 뜯겨 달아난 것이지요. 이래서 두 사람은 결국 비기고 말았다는 이야기랍니다. 어린 세 손의 책을 찢은 홍구경 영조가 어린 손주인 이산과 마주 앉아 두런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이산에게 물었답니다. 옛 역사책을 보면 왕이 아들을 해치거나 아들이 왕을 노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영조는 이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일이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여 이산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였지요. 이산은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그런 이야기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이산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영조가 갑자기 대기하고 있던 홍구경에게 외쳤답니다. 여봐라, 가서 새손이 읽던 책을 모두 가져오너라. 이산의 온몸이 순식간에 식은 땀으로 젖었답니다. 거짓말을 들키는 날엔 할아버지께 크게 혼날 게 분명하였지요. 한편, 영조의 명령을 받은 홍구경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는 이산의 방에서 이산이 보던 책을 찾아 부자간에 해치는 내용이 있는 부분을 모두 찢었지요. 그런 후에 그 책들을 영조에게 갖다 주었어요. 영조는 이산의 말대로 책이 찢겨져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세손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이산은 홍구경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젊은 영의정 이준 구성군 이준은 조선 초기의 왕족으로 세종의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의 아들이랍니다. 세조 9년인 1463년 구성군으로 봉해졌는데, 어려서부터 무예가 뛰어나 세조가 특별히 귀여워하였지요. 그는 1466년 무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이듬해 5월 이 시애가 난을 일으키자 함경, 강원, 평안, 황해의 사도 병마 도총사에 임명되었어요. 이 시애는 경흥진 병마 절제사, 회령 부사 등을 지낸 함경도 길주 출신의 호족이었어요. 세조가 즉위하여 중앙에서 함경도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군은 길주 함흥을 점령하는 등 초반에 그 기세가 대단하였어요. 세조는 자신이 직접 토벌에 나서려다가 조카인 구성군을 광군 총사령관에 앉혔답니다. 그만큼 구성군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지요.구성군은 27세라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신중하고 노련하였어요.탁월한 통솔력과 전술 능력을 보여 이 시의 의난을 쉽게 진압하였어요.그는 이 공로로 적게 공신 1등이 되었고 병조판서를 거쳐 다음 해에 영의정이 되었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28세였으니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영의정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그러나 구성군은 자신을 총애하던 세조가 1468년 9월 세상을 떠나면서 그 운명이 달라졌지요.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 위를 가로챈 전례가 있으니 능력 있는 왕족이었던 구성군은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성종 1년인 1470년 구성군은 어린 성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는 정인지 등의 탄핵을 받아 경상도 영해로 귀양을 갔으며 1479년 그곳에서 죽었답니다. 구성군 사건 이후에는 조정에서 종신들의 관직 진출을 금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때부터 왕실 종신들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하룻밤의 은혜로 부자가 된 역관 홍순원은 조선 시대 선조 때 활동했던 역관이랍니다. 젊어서부터 활달하고 의기가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홍순언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갔을 때 일이랍니다. 하루는 어느 기생집에 갔다가 문 앞에 하룻밤 몸값은 천냥이라고 적힌 팻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홍순원은 호기심이 생겨 기생집 안으로 들어갔어요.그런데 그 팻말을 붙인 젊은 여인은 사연이 있었답니다.벼슬아친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지를 구하려면 은천 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홍순아는 여인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여인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기생집에서 나왔답니다. 부디 성명 석자라도 알려주시면 뒷날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간청하기에 마지 못해 나는 조선에서 온 홍역관이오. 라고 말해 주었어요. 홍순원이 그 여인에게 준돈 중에는 조선을 떠날 때 상인들이 장사 미천으로 맡긴 돈도 있었답니다. 홍순원은 조선으로 돌아가서 그 돈을 갚느라 몇년 동안 고생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홍순원은 사신을 따라 명나라로 갔답니다. 원병을 조선에 보내달라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명나라는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었던 터라 원병 요청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순원이 묵는 숙소에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오더니 가짜고짜 홍순원을 태워 궁궐 같은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서 홍순원을 반긴 사람은 홍순원이 여러 해 전에 하룻밤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명나라 병부 상서 석성의 부인이 되어 있었지요. 석성은 부인을 통해 사연을 전해 듣고 명나라 황제에게 간청하여 조선에 5만 명의 원병을 보내는 일을 성사시켰어요. 또한 석성 부부는 홍순원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홍순원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선조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릉 부원군에 임명되었답니다. 귀신 쫓는 복숭아 나무. 고대 중국의 지리책인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오고 있답니다. 오랜 옛날 중국 동해에는 도삭산이 있었는데, 그 산꼭대기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답니다.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큰지 삼천리에 걸쳐 뿌리가 뻗어있었답니다. 그런데 늘어진 가지의 동북쪽에는 귀문이라고 하여 온갖 귀신들이 들락거렸어요. 귀문은 문지기 신인 신다와 울루가 지키고 있었는데, 두 신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모든 귀신들을 감독하였지요. 신다와 울루는 사람을 해치는 못된 귀신이 들어오면 새끼줄로 꽁꽁 묶어 복숭아나무 활로 쏘아 죽인 뒤 호랑이에게 먹이로 던져주었어요. 그뒤 중국 민가에서는 서달 금음날 저녁 대문 앞에 복숭아나무로 만든 인형을 세워놓고 대문에는 신다와 울루와 호랑이 그림을 그려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답니다. 이때부터 복숭아 나무는 귀신들을 쫓는 영험한 나무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3대 독자를 살린 방법. 옛날 어느 고을에 2대 독자 집안이 있었는데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기다렸지만 자식이 또 없었지요. 세 번째 다시 장가를 들어 자식 보기를 원해도 역시 자식이 없어 또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네 번째 장가를 들고서 아들 하나를 얻었답니다. 어느 여름, 어느 만큼 큰그 아들이 길을 가다가 큰 비를 만났어요. 아들은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져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길가에 큰 집이 있어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집 주인이 하인들을 부르더니 우리 집에 지금 시체가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종들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너희들. 빨리 집안을 뒤져보아라. 하는 주인의 말에 종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지요. 다만 주인에게 가서, 주인얼은 시체는 없고 대문간에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러면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종들이 그 아이를 주인에게 데려가니 주인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무 날, 아무 밤에 음식을 깨끗이 장만하고 집신 세 켤레를 삼아서 어느 다리 밑에 가서 지성으로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주인의 말을 들은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 일을 얘기했더니 집에서는 3대 독자가 죽는다는 말에 준비를 잘 해서 시키는 대로 다리 밑에가 지성으로 빌며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과연 불이 번쩍거리며 오는 것이 있는데 저승사자였답니다. 저승사자는 오더니 음식을 실컷 먹고는 아, 잘 먹었다. 그만, 다른 데로 가야겠구나. 하고, 만들어둔 집신으로 갈아 신고는 어딘가로 가버렸답니다. 그 이튿날 알고 보니, 다른 집의 다른 사람이 간밤에 갑자기 죽었다고 한답니다. 파도를 가라앉힌 의원의 처방. 배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답니다. 배 안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였지요. 폭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졌어요. 그리하여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불안하게 바다 위에 떠 있었지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얗게 질렸답니다. 배가 뒤집히면 어쩌지? 꼼짝없이 죽어야 하잖아. 이러다가 암초라도 만나면 우리는 끝장이야. 배가 부서지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배 안에는 스님과 장님과 무당이 타고 있었어요. 스님은 염주알을 굴리며 쉴새 없이 나무 아미타부를 외웠지요. 그러나 파도는 가라앉지 않고 더더욱 높아졌답니다. 장님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각항 시방을 수없이 불렀는데 별 이름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폭풍은 바다를 삼킬 듯이 더욱 심하게 불어닥쳤어요. 무당이라고 해서 가만있지 않았답니다. 용왕님이시여, 어서 화를 푸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은 손바닥이 닳도록 싹싹 빌었어요. 보통 치성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렸답니다. 스님과 장님과 무당이 바다를 잠재우지 못하자, 이번에는 의원이 나섰어요. 의원은 벼랑간 이렇게 외쳤지요. 이중탕, 이중탕, 이중탕. 그런데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쳐 날뛰던 바다가 갑자기 얌전해진 것이었지요. 폭풍도 그치고 파도도 가라앉았답니다. 그리하여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며 모두 기뻐하였어요. 그들은 의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지요. 아이고, 의원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이중탕하고 소리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던데 이중탕이 뭡니까? 혹시 약 이름이 아닌가요? 의원이 대답하였어요. 맞습니다. 배앓이에 먹는 약이지요. 우리가 탄 배나 우리 몸의 배나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배가 뒤집힐 판이니 그배좀 가라앉히려고 이중탕을 불러보았지요. 그러더니 같은 배라고. 효험이 나타나더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포도 잎을 먹어버린 사슴.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포도 덩쿨이 보여서 그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답니다. 들키지 말아야 할 텐데. 사슴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냥꾼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다행히 사냥꾼은 사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답니다. 이제 살았군. 다시는 안 오겠지. 사슴은 안심하고 자기를 숨겨줘 목숨을 구해준 포도 덩쿠를 먹기 시작하였어요. 잎이 파란 게참 맛이 좋구나. 사슴은 맛있게 포도 잎을 뜯어 먹었지요. 그 순간 사냥꾼의 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저쪽 포도 덩굴이 움직이잖아. 사슴이다! 사냥꾼은 사슴을 발견하고 활 시위를 잡아당겨 사슴을 맞췄어요. 사슴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나를 살려준 포도잎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사슴의 후회는 이미 늦었답니다. 구렁이를 활로 쏜 박장군 옛날 연상에 박장군이 살았는데 그는 못을 파놓고 잉어를 키웠답니다. 그 잉어는 박장군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하루는 밤에 심심하고 또한 달도 밝고 해서 목가를 둘러보니까 자기가 매일 밥을 갖다 주던 그 잉어의 등에서 빛이 나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온 박장군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잉어가 변해 노인이 되어 나타나서는 내일은 내가 용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의 뱀이 자꾸 방해를 놓아서 못 올라가겠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막아주시오.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활을 챙겨 들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지요. 날이 새자마자 박장군은 연못으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그 목가에 무지개가 서더니 잉어가 변해 용이 되어 올라가려 하는데 어떤 구렁이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었어요. 박장군은 활을 쏘아 그 구렁이를 죽이니 용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후 며칠 있다가 무안 시장에 가서 삼치고기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 끓여서 먹으려고 차려놓았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가 쏘았던 화살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살을 뒷산에 묻어두고 그 고기는 아내에게 팔팔 끓여 퍼다 버리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내다 버린 곳에서 이상하게도 딸기가 열렸어요. 딸기가 퍼렇게 주렁주렁 열리더니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박장군이 가만 생각하기를, 내가 뱀을 죽였더니 뱀이 무슨 조화를 부려서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아내에게 절대로 못 따먹게 하고 그것을 따서 또 끓여 버리라고 하였답니다. 그리했더니 거기서 잔디가 나서 자라 시퍼렇게 무성하였지요. 잔디가 어찌나 좋아 보이는지 박장군은 그만 그 잔디에 한번 앉아보았어요. 그런데 앉아있다가 일어나니 엉덩이가 뜨끔해서 살펴보니 화살촉이 박혀 있었지요. 박장군은 이로 인해 병이나 드러눕게 되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더니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 후로 상한골 박씨는 삼치고기를 먹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은 삼치고기를 안 먹는다고 한답니다. 복수를 다짐한 도령 박도령은 소소문 끝에 도망친 노비들이 모여 사는 곳까지 왔답니다. 니 놈들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도 잘살수 있을 것 같으냐? 박도령의 아버지는 양반임에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도망간 노비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노비는 곧 재산과 다름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노비를 잡아다 주면 몇 푼의 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박도령의 아버지는 노비들을 잡다 죽었고, 박도령은 복수를 다짐하였어요. 누구냐, 너는? 험상 굳게 생긴 노비가 박도령을 경계하였지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노비이니 함께 지내게 해주십시오. 박도령은 자신이 도망친 노비인 척 하였어요. 때를 살펴 복수할 기회를 노릴 속셈이었지요. 박도령은 그곳에서 노비들과 함께 지내며 노비의 딸과 혼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박도령의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어요. 품에 지니고 다녔던 노비 문서를 들키고 말았던 것이지요. 늦은 밤, 노비들이 박도령의 거처를 습격하였답니다. 자고 있는 박도령을 칼로 찔렀어요. 아니, 당신이 어째서? 노비들이 박도령인 줄 알고 찌른 사람은 박도령의 부인이었답니다. 지아비를 살리기 위해 박도령으로 분장하고 죽음을 기다렸지요. 겨우 도망쳐 목숨을 건진 박도령은 과거를 치르고 장원으로 급제하였어요. 암행어사가 된 박도령은 노비들을 붙잡고 아버지와 아내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치러 주었답니다.